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안겨주는 하루였죠. 자, 같이 한번 시장의 투자 집계를 한번 보고요. 너무 멋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 오늘은 역시 금융투자는 오늘도 역시 매도에 가담을 했고요. 예, 연기금이나 코스닥을 양쪽에서 매수하고요. 또 역시 기관 외국인이 역시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오늘 팔았죠. 이러면서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45포인트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아주 너무 멋지십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1.0에서 1.25까지 0.5포인트를 경격적으로 단행하면서 흐름을 준 데다가 또 거기다가 아울러 또 뭐죠? 이 추경 예산을 11.7조로다가 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책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감행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시장의 그 매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요. 매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달려나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천천히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뭐 주도주가 가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오래간만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60일선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죠. 예, 60일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IT 종목이 가고 있다. 뭐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에로티베큐미라든지 그죠? 유진테크라든지 상당히 또 KC텍 이렇게 종목들 전체적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서는 저희가 이제 끌고 가는 알테오젠이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역시 누구 종목이었을까요? 일본에서도 이미 그 삼성전자의 Z플립이 매진 행사를 하고 있다고 소식과 함께 상당히 강하게 카메라 종목까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 오늘 케이지바텍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죠. 거의 뭐 8점 몇 퍼센트 상승했나요? 오늘 올라간 것이 케이지바텍이 9.16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여기서 추천할 때 이렇게 들고 가면 상당히 좋은데요. 뒤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럴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나갈 때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나갈 때 매수 들어가서 아, 종고점 돌파해서 이제 큰 수익 내겠구나 해서 욕심내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유료원들한테 매수 가담시키는 것은 깎아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데 꼭 여기서 사고 싶죠. 나를 빼놓고 그냥 도망간다 생각하고. 또 여기서 사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님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이 하락 수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도 못 사요. 어디 가서 샀냐?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산다는 거죠. 그죠? 돌파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욕심을 부리고 여기는 뭐죠?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 심리를 갖다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럴 때 안 사주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반대로 또 언제 사줘요? 이럴 때 사줍니다.
그죠? 과감하게 사줍니다. 그러면 지나가서 보면, 어? 갔는데 또 눌렀다 또 나가죠. 가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우, 전문가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가치가 아직 뭐, 그죠? PBR이 2.4일 뿐이 안 되는데, 이 기업의 신지가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수는 없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카메라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끝난 거 아니라고. 2020년도에 또 지난번에 유료 방송에 얘기한 거를 또 얘기해야 되나? 참.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카메라가 이제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트리플 카메라, 코드 카메라, 이제 펜타 카메라. 지금은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대당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면 탑재를 합니다.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어느 정도냐? 지금 2019년에 8억 8천만, 2020년에 11억 1천만, 2021년에 13억 4천만 개래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수익을 어떻게 크게 낼 것이냐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기 급등해서 이격 났다고 그냥 자르는 거, 그죠? 손질 날까봐 쩔쩔매서 못 사겠는, 이럴 때 좋은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못 사본다는 거죠. 두려워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못 사고요.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면 쫓아가서 사가지고, 그죠? 그럼 장대음봉은 사야 되나요? 장대음봉은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량주 장대음봉, 장대양봉은 여러분이 웬만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요? 이럴 때는 안 사나요? 이럴 때 사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안 사고요. 그죠? 얼마든지 이 좋은 자리가 많은데, 그죠? 좋은 자리가 많은데 꼭 급등 나가려고 그러면 가서 왕창 사버리고요. 그죠? 왕창 사버리고 떨어지면 아프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투자자들의 아직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아직도 우리 일원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초코병 내버려놨다고 하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아무 일도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여기서 잠깐 요거 폭락한 거요. 이 정도는 뭐 조정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죠. 신고가를 내면 조정 들어온다. 이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언제나 신중한 주식 분석을 통해서 추산된 주가라면 비록 현재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크다 하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 시간이 흐르면 시장 가격은 원래 추산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다. 바로 오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오늘 강력하게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팔았으면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결국 주가는 뭐죠?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회귀한다는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갈 때 큰 수익을 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BC월드 제약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된다고 해서 오늘 또 나갔네요. 그죠?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야, 얘는 누가 사나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보면 오늘 기관위건 팔았는데요. 어쨌든 뭐 효과가 있다 어쨌다. 뭐 지난번에 유나이트 제약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오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들은 별로 올라가지 못했죠. 자, 대신 이제 바이오 종목이 좀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만 강력하게 올라왔고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은 다 올라갔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오늘 강력하게 올라간 종목은 네페스가 너무 세게 올라갔죠. 네페스.
이렇게 잘 들고 가시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어느 거를 뭐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랐으니까요. 딱 집어서 뭘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보유한 종목이 우량하다면 여러분은 잘 들어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는 바람에 준비가 아직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저녁 방송은 또 조금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준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상당히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늘어가지고 몇 명이냐 하면 5,328명, 퇴원이 41명, 사망자가 33명이 났는데, 자, 어쨌든 대구에서는 병상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고루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오위즈도 게임주지만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또 강하게 올라갔고요. NC소프트 게임즈가 NC소프트는 갭상승하면서 또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6%대 신고가를 했으니까 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이 잘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게 뭐 종목이 뭐 어느 종목을 막론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서 얼마나 수익을 낼 거냐. 자, 이렇게 정비원으로 갈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역배열이 나오고 나서, 그죠? 역배열이 나오고 나서 정비원으로 갈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는 그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힘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우선 추세 이탈하고 또 내려오죠. 그죠? 다시 끊임없이 추세 이탈하면서 그죠? 추세 이탈하면서 가는데 자, 이게 얼마나 들고 갈 거냐? 이게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투자자가 거의 드물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이,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실적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배팅해서 들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수익을 내는 지름길인데, 대부분 오늘도 우리 유료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질문해 보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업 분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뭘부터 하냐면 주가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그냥 손절한다는 거죠. 피라미딩을 해도 꾸준히 피라미딩을 해 갖고 가서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커지니까 조정 들어가니까 놀래 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자, 피라미딩 할때 불타기를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비중이 커지고 또 하나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손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기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딩 불타기도 함부로 그죠? 시장에서 말하는 시중에서 그 투자 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책들을 여러분이 보면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에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제 30대, 30대, 40 이렇게 불타기를 권하는 책들도 있고요. 실제 전문가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정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정할 때 피라미딩을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분할 매수에서 갔다면 그 다음에 피라미딩을
처음 X보다는 무조건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가 덜 올라가면서 조정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못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가격만 보고 기업 그러면 피라미드 되겠다 하더라도 기업을 분석해서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가치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걸 믿었다면 이걸 보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 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유리원들하고 대화하는 와중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님 두려워서 이걸 못 들고 가게 돼요. 하나같이 여러분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전문가님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주식을 자기 원칙을 가져가겠습니다. 실제로 산미약품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미약품에서도 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샀을 때 과연 여기까지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조정 들어오는데 자 그럼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1억을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5만 원, 55만 원 갔다가 다시 떨어져 갖고 30만 원도 안 되는 25만 원, 27만 원건 반토막이 났을 때 과연 내가 이걸 참아내고 여기까지 갈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중이 작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극소수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힘을 이길 수 있고 자기 그래서 템플턴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식 투자 3원칙을 지켜라. 그것이 원칙이다.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지켜갈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갈수 있다. 자, 이제 기준금리가 또 1.0, 미국 같은 경우 1.0에서 1.25입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도 이제 4월 9일 날 통화위원회에서 내릴 가능성을 오늘 이미 그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와 차, 그죠? 자, 단기 자금 이제 할머니가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벌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준금리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이제 금융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은행에다 저축하는 사람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키운다면 은행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템플턴이 좀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투자의 지혜로 생각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꼭 가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겠으니까요. 내일 무료 방송 관계로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어떻게 종목을 매수해 가는지 오늘도 한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